자, 5월 19일자 두 번째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49.80이죠. 그래서 여기 반등을 하면 대략 50.20이었거든요. 그러면 대략 40틱이죠. 그럼 여기서 50.00에서 50.40 정도가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1평선 일봉상 50.50 정도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자, 그렇게 참고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크루드 오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지켜봤거든요. 자, 좀 정석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페이크도 나오고 하지만요. 요렇게 저항의 역할을 하던 거 돌파하고 나면요. 여기서 밀려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게 지지와 저항에 관한 그런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다시 돌파되고 나면 바뀌는 그거와 또 결합돼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완전 정배열로 다 돌아서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자, 20일도 60일 크로스 했고요.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같이. 그럼 이렇게 조정받으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대략 5구 45, 45분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릴 때 거의 기간이 40분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 지금 15분 지났지 않습니까? 40분이니까 한 20분, 앞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조정이 좀 있어야 더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중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